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 상승세가 잠깐 뭐 홍국에게 패하면서 꺼지나 싶었더니 다시 도로공사를 이기면서 탄력을 받았고 네. 더군다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GS 칼텍스가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났을 때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승패가 엇갈린 적 없었던 천적관계의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정관장이 5세트를 가더라도 승리만 하게 된다면 순위는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렸던 봄배구가 그야말로 가까워졌는데 사실은 뭐 정관장이 그 GS 칼텍스를 순위를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경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관장이 2라운드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에게 패하면서 4위로 내려온 이후에 네. 단 한 번도 3위를 탈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다음 경기가 GS 칼텍스라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경기 잘 가져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페퍼저축은행 야스민 선수의 좀 어깨 부상 이슈도 있었고요. 좋은 경기를 이 세트마다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한 경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입장에서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 GS칼텍스전 경기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 예. 경기를 놓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사실 실망감도 굉장히 컸고 그 경기에서 뭐 박정환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이 이기기 위해서는 야스민과 또 박정화 거기에 뭐 이한비 선수까지 같이 그 경기력이 터져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야스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한 경기 결장한 이후에 직전 경기 선발로 나섰습니다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부담이 좀 쏠리면서 박정화 선수 역시도 공격 성원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야스민 선수가 어차피 어깨 부상이 조금 있다면 강하게 강해보다는 좀 영리한 배구를 하면서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되겠고요. 박정화 선수는 잘 버텨줘야 되겠습니다. 역대 특정 팀을 상대로 최다 연패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시즌에 걸쳐서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17연패였는데 페퍼저축은행이 지금 3시즌에 걸쳐서 인삼공사와 정관장 상대로 16연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연속 뭐 좋지 않은 기록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움도 크지만 이 또한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라면 선수들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약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정관장이 최근 3경기 현대건설에게 승리를 얻었고 흥국생명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에게 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지아메가 선수가 같이 그 공격력에서 터져주면서 다른 선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는데 늘 사실 두 선수가 잘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에서 지아와 메가가 나란히 20득점 이상씩 기록을 하면서 4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또 이소영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이 좀 되다 보니까 지아 선수도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아 선수가 초반에 사실 그 고이진 감독이 가장 많이 불렀던 선수가 지아 선수인데 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잘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소영 선수 역시도 도로공사 맞대결 16득점 리시브 효율이 무려 70%가 될 정도로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고요. 이제 팀의 또 승점, 귀중한 승점, 석점을 보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경기를 앞두고 양 팀 감독들을 만나보죠. 페퍼저축은행의 조트린지 감독과 정관장의 고희진 감독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Well, we've had some matches that haven't gone the way we wanted to, but my focus is on finishing the match strong. So we spent these days reviewing what we can do better, preparing for this opponent, and we're ready to give our best effort today. Hey, Yazzie's going to start tonight. And the only way you can know if somebody's fully recovered is to see in the match. So I think her condition has improved since last match, and we'll see what she's got tonight. Jiyoung won't play tonight. I can't comment on that. Yeah, I can't say why they didn't win before, because I wasn't here. But tonight we're preparing. They've got a couple strong attackers, Jia and Mega. So we got to start with being able to defend them, and then we got to be able to side out. 선수들이 예, 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평정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늘 하던 식으로 한다면은 결과는 그 뒤에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늘 페퍼전은 제일 긴장하고 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늘 하던 대로 준비했고 선수들한테도
우리가 뭐 방심만 하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팀 아니냐, 겸손하게 하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페퍼저 축구대행과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광주입니다.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주시. 주시.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6만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21연패 탈출의 페퍼저 축구대행이냐, 아니면 3위 도약의 정관장이냐, 두 팀의 라인업부터 확인해보시죠. 페퍼저 축구대행은 세터 이구훈부터 시작해서 박정아, 필립스, 이한비, 야스민, 하혜진, 리베로 최선화 선수고요. 정관장은 세터 염혜선부터 이소영, 정호영, 메가, 지아, 박은진, 리베로 노란 선수입니다. 아, 최선화 선수가 오늘 막중한 임무를 띄고 리베로 역할을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정 선수는 엔트리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최선화 선수가 선발 리베로로 경기를 뛰겠습니다. 자, 21연패를 끊어낼 것이냐, 아니면 팀을 본백으로 이끌 것이냐, 야스민과 지아 선수에게 달려있는 역할이 큰데, 지금 4, 5라운드를 지나면서 지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야스민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뭐 지아 선수는 메가나 이소영 선수가 그만큼 지원상을 해주고 거기다가 미드브로커의 역할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네. 야스민 선수는 본인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에도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야스민 선수가 선두를 나가칠 때 이 박정아 선수나 이한비 선수의 공격력, 자 디그 이후에 반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캡틴 박정아 선수는 공격에서 조금 더 해줘야 되고요. 네. 이소영 선수는 뒤쪽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조금 더 책임지려 할 겁니다. 자,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 팀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시브 부분에서만 차이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박정아 선수가 만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염혜선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1세트 출발. 이한비 귀거픈 성공입니다. 첫 공격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한비 선수가 뭐 지난해보다는 뭐 수치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한비 선수 빼고 경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팀에게도 이한비에게도 중요했던 첫 공격 점수가 났습니다. 박정아 있었습니다. 지하 1위시 야베스 시간차 성공입니다. 소영 선수도 경기 이 5라운드를 볼 때 약간 네. 기복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12득점. 특히나 리시브 효율에서 5라운드 44%의 리시브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비 높게 끊었습니다. 이한비 필립스. 자, 살렸고요. 3단 넘어갑니다. 박정아. 이거 귀거프. 다시 수비가 됩니다. 오른쪽 펀타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길게 가야 됩니다. 하이롤 치아 성공입니다. 네. 이거는 강하게 때릴 수 없는 볼이고요. 네. 미팅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아 선수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노란과 이소영의 연달은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네. 노란 선수에게는 이소영 언니가 돌아온 게 크죠? 그럼요. 지금 약간 빗맞은 것이 오히려 점수가 됐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서브는 처음에 소영. 자,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지 정확히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진 상황이잖아요. 자, 예측을 좀 넓게 해주고 한 발 더 들어와줘야 됩니다. 정관장의 팀 2000번째 서브 득점.
다시 한번 치어! 묵직합니다. 네.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점수 4-1. 그렇죠.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4번 자리에 야스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예. 경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4억점에 갔네요. 연속 4득점. 야스민 연타. 정우영 선수가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임 맞지 않는다면 나올 수도 있고 지하 선수가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고요. 예. 서브의 필립스. 지하가 받고 가운데서 정우영 네. 아웃입니다. 있어요. 지금 정호영 선수와 메가 선수와 지하 선수가 전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양쪽에 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호영 선수가 빠르게 떠주는 횟수가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점 차. 지하가 받고 언더터스로 오픈 스파이크. 박정환 수비. 이거 어렵게 올렸습니다. 야스민. 자 노란의 DB 다시 한번 지하의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그렇죠? 네터치가 선언됩니다. 네. 제가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일단 몸이 네트 근처에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에 볼 체크를 해야지 이렇게 멀리에서 점프를 하면 중심 안 잡히죠. 야스민 네터치 점수는 5-3. 박정아 받고 돌려주다가 가로막혔습니다. 3단 넘기면서 찬스볼을 만드는 정관장 야멘석 시간차 지하. 아 이거 놓쳤어요. 야스민 선수도 같이 와야 되고 하이진 선수가 두 선수를 같이 보면서 지하 선수의 움직임을 봐줬어야 되는데 예 완전히 열렸죠. 그렇죠. 박은지 선수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차 3위에 올라있는 지하. 연차 넘어지면서 살렸고 3단 넘겼습니다. 최선아 붙였고 오른쪽에서 이현미 터치아웃. 네. 와 이고은 선수가 초반이긴 합니다만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고은 선수 보면은 점프 토스 할 때와 내가 기다렸다가 줄 때 구분이 좀 잘 돼야 되니까 혼자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소영 위치 받아놓고 지하의 킬러폰 빠른 스윙으로 꽂힙니다. 서브 방향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이소영 선수에게 아주 적당히 가면 그냥 이런 플레이 나오죠. 예. 이소영 선수가 뭐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는 안정감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의 성공률이죠. 이현미 길어요. 자 연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자리였습니다. 이소영 받고 인터로 진입합니다.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8-4가 됐고요. 1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캡슐. 6만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정관장이 3위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부터 99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페퍼전 준행이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것은 지금부터 98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 목표를 이루던 거의 100일에 가까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같이 경기에 대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3부 결과는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야스민. 역대층은 또 박빈 선수의 네. 범실을 같이 해서는 어렵습니다. 누리호도 금차. 지하도 올 시즌 스피드폼의 서브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팀은 20득점의 지하. 왼쪽으로 박정아 이수용이 받고 공위에서 때립니다. 수비가 됐어요. 다시 한번 박정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지금 코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스민 선수가 어깨가 좀 좋지 못하면서 최근 두 경기 박정아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야스민 선수가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정아 선수가 이스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 시즌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진 듯합니다. 2대6 석점차 리시브가 튀었어요. 반대편 이소영의 하이볼 안고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큰 공격을 하는 선수가 일단은 장점이 있는 것이 서브 리시브에서 이렇게 흔들렸을 때 바로 사이드아웃을 시켜주면 다음 서브로 받을 기회가 한번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회복될 그렇죠. 10대6 석점차가 됐습니다. 까지 3득점 100%의 이소영. 쉽지 않았고요. 직선도 길게 밀었는데요. 수비됐어요. 이소영 살리는 이한비. 가운데 중앙 도의 연차. 이소영이 있었습니다. 한타. 자 야스민이 받고 필립스 가로막혔고 그대로 밀어드립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레디가 계속될 때는 빨리 볼이 온다고 생각을 해주고 네. 그리고 결정을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건 좀 무리가 있었고요. 네트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서 박정아입니다. 점수는 10대7. 지아가 받고 공유에서 메가가 때립니다. 좋습니다. 좋은 토스가 나갔고 메가가 딱 점프했을 때 벌써 볼이 앞에 있었잖아요. 이런 타이밍이 좋습니다.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을 후위 득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메가. 박정아의 리시바. 공격을 해줘야지 분위기를 살아낼 텐데 오, 강한 공이 맞았어요. 예. 네. 네. 지금 약간 그러게요. 미간 쪽에 원플라킹 뛰면 보통 손을 피해서 때리잖아요. 예. 직선으로 곧장 때렸네요. 이었고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12대8. 다이렉트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군대에게 찬스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득점. 3대8이 됐습니다. 결국 트렌지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날라다니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위치 정확하게 지키는 거 연습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오른손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같이 절대 따라가면 안 될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메가 때릴 거야. Yeah, we're in a good spot. We just have to be early press. 위치는 잘 잡고 있으니까 날아다니지 말고 앞쪽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트렌즈 감독이 이제 블로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고은 세터와는 따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블로킹이라는 거는 상대가 좋은 플레이를 해서 내가 블로킹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상대가 불안전했을 때 공격했을 때 더욱 견고하게 붙어야지 수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블로킹 위치는 괜찮다 이야기를 했던 트렌즈 감독이고요.
달리지만 잘 듣고 양차 공격이 통하는 이 합입니다. 뭔가 어설퍼요. 이것도 딱딱 맞아서 지금 페인트 건 게 아니라 넘겨주는 볼이고 이건 메가 선수의 범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고은 선수의 그 침착함이 좀 필요한 게입니다. 지아 갖고 때립니다. 접점 좋습니다. 초반에 지아 선수의 이 공격이 굉장히 좋네요. 벌써 6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 선수 중에 서브 리시브 하고 공기를 하는 선수는 모르는 지아 선수는 정말 떨어지지 않네요. 야스민 아웃입니다. 이거 보세요. 야스민 선수가 4번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공격을 할 때 어깨가 왼쪽 어깨가 너무 네트에 붙다 보니 각이 지금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게 했습니다. 직선 코스를 먼저 노린다는 생각으로 또 놔야 됩니다. 어렵게 받았고 페인트 수비가 됩니다. 정우영의 연결 메가 자 구토로 뺍니다. 지아가 때립니다. 다이빙딩 잘 받았고 야스민 오픈 성공입니다. 지금 정도는 볼을 보고 떠야 돼요. 네 맞습니다. 15-10 근데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고은 선수와 토스와 지금 호흡이 전혀 안 맞고 있어서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지금 스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지하 리시브 정확합니다. 딥니다. 가운데서 메가 터치하고 싶네. 정관장이 16-10으로 6점으로 앞서면서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알아요? 찾았다.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배당 NH 오란뱅크. 6만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3위로 올라서고자 하는 정관장이 16-10으로 페퍼저축은행의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메가와 염혜선 선수가 빠졌고요. 이선우와 김채나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위에서만 공격을 해놓을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어렵게 리시브 언더터스 야스민의 한타 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야스민. 이소영 잘 받았습니다. 김찬 이선우 한타 최선아가 살렸고 백토스로 야스민 네트를 때립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야스민 선수가 본인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고 사실 지금은 이고은 선수가 잘 준 볼이었는데 이 움직여서 잘했는데 지금 야스민 선수가 4득점, 침대 최다 득점이긴 한데 범실이 4개입니다. 이소영이 받았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넘어왔어요. 지하의 중앙 코의 공격 성공입니다. 오늘 지하 선수가 굉장히 잘하네요. 네. 경기당 거의 20점 가까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하 선수가 31%의 점을 메가와티가 32%의 점을 이었는데 적당히 지금 잘 두 선수가 나눠서 움직이고 있고요. 예, 벌써 7득점 64%의 공격 성공. 날리시 흔들렸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너무 부터운데요. 이수영
다시 한번 박정아 스파이크 살려요. 이선우 득점 득점. 이런 득점은 뭐 상승세 타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도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가 이렇게 해준다면 그쵸? 팀으로서 사기가 더 올라오죠. 다시 한번 작전 시계를 요청하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지금 블로킹에 블로킹 다른 거나 없이 다 너무 들려 있고 몸 열리고 앞쪽으로 집어넣기. 블로킹 앞에 간격 유지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돼. 네. 인 시스템 we have to be up early. 인 시스템 빠르니까 미리 가서 너무 늦지 말고. Out of system we have to wait. 하이볼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토스 보고. 네. We fix that we're fine. 지금 이제 블로킹을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 손만 잘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요. 상대가 정상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실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있었고 디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능력도 있지만 우리 블로킹을 어떻게 떠들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네, 그거가 엄청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올려놓고 주면 고이연차 노란 쪽 스파이크. 박정아. 갑니다. 뭐 걱정 못하는 그런 공격이 나왔는데 글쎄요. 물론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이미 박정아 선수가 그쪽밖에 때릴 수 없는 상황에 볼이 놓여 있고요. 박정아 선수가 물러치지 않았는데 5라운드에 경기당 평균 2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넘어옵니다. 찬스 볼이에요. 노란 김채나 이소영 최선화가 따라갑니다. 다시 기회를 만드는 정관장 김채나 중앙 호일 공격 터치아웃 터치아. 뭐 지아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앞에서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김태나 선수도 박은진 선수나 뭐 정훈 선수가 전혀 올라오면 그쪽으로 점유를 좀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좋은 수업 잘 받았습니다. 중앙에 하혜진 수비로 받는 지아 이소영 커버가 됐고요. 어렵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찬스 볼 페퍼스 박정아 자 노란 디그 지아의 백어택 네트를 때립니다. 페퍼스 측은 일단 좀 코트장을 좀 뜨겁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그냥 화이팅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행동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득점이 났을 때 액션을 좀 크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가지고 와야지 안 되던 것도 되는데 뭐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네트 맞고 어렵게 살렸습니다. 이소영 노란 붙여놓고 백토스로 이선우 그 누가 득점했을 때보다 이선우가 득점이 더 왔을 때 고이진 감독이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체에서 들어가는 선수가 잘해주면 그야말로 두 배의 효과가 있고 그렇죠. 이선우 선수는 들어가서 뭐 점수를 몇 점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화이팅을 하고 또 자신을 주는 그런 표정이 좋습니다. 김세인 선수가 들어왔고 서브를 넣겠습니다. 박주영가 받았습니다. 빌립스 막혔고요. 아, 네. 지금은 넘어가지 않았군요. 포인트가 선언됩니다. 시종이 일관 선수 공격 순간에 호흡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려운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를 심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베이트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트를 맞으면서 굴절이 됐습니다. 23대 13. 김채나 중앙 공격 넘어갑니다. 자 노란이 붙여주고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이선우 24대 13이 됐고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이소도의 득점으로 전반장이 역대 다섯 번째 29,000 공격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1세트만 봐서는 거울진 감독이 할 이야기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예. 네. 다시 메가와 염혜선이 들어왔고요. 전반장은 1세트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염혜선이 받고 메가 떨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브로킹은 오늘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세트 정관장이 25대 13 큰 간격으로 세트를 챙겼습니다. 세트. 우리는 말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예측대로 흘러갈 때. 와, 진짜 과학이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가 다른 마스터가 되기까지 6만 시간. 이것이 렉서스만의 조용한 자신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알아요? 찾았다. 오런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대답 NH 오런뱅크.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아로가 기가 막히네. 먹었노라. 모두가 빠졌노라. 온 세상이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정관장이 1세트를 25대 13 큰 간격으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공격 성공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고요. 범실도 두 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유한이 된 거는 15효율에서는 좀 앞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예. 그 다음에서 잘 만들어서 공격까지 연결이 돼줘야 되겠고, 이게 그 플레이가 페퍼저축은행이 본인들이 어떻게 연습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높이면 높이 아니면 스피드면 스피드 어떤 그런 색깔이 있고 그거를 고집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안전빵으로 하고 그 안전빵 중에서도 큰 공격을 해결해줄 수 없다면 그 또 공격수들이 들어가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토스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하긴 하네요. 페퍼저축은 일단 이한민을 빼고 박경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측면 공격수 한 자리를 교체를 합니다. 끝까지 밀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양팀의 승부 2세트가 시작됩니다. 이소영이 받고 염혜선이 돌립니다. 염혜선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방향만 바꿔지는 거. 사실 뭐 이 정도면 염혜선 선수 캐리어라면 해야죠. 칭찬받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잡지 1등입니다. 벤투스 오른쪽 호의 강타. GID가 이소영 수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후위에서 야스민 전차. 염혜선 받고 노란의 연결 달려드는 메가. 네. 마지막 스텝이 경쾌했습니다. 메가 선수도 5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지하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공격에서도 책임져주고 있지만 연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점수는 2대0입니다. 염혜선
노란 침착하게 2단 연계 대단한 연차 조금 밋밋했습니다. 백토스 달려드는 박경현. 자, 이런 좋은 공격이 나왔을 때 뛰어다니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이런 경기가 필요합니다. 박경현 선수가 GS 칼텍스전에서 11득점을 기록했고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는 교체로 들어와서 네. 7득점에 55%의 공격 성공률.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맨선 중앙에 정우야 빗맞았어요. 박정아 럭카운트 첨 점수 1위. 세팔더 주군을 상대로 정관장이 한 번도 패하지는 않았지만 네. 올 시즌 한 경기 1라운드 맞대결만 3대0 승리였을 뿐 2, 3, 4라운드 모두 세트를 한 세트씩 내줬습니다. 그렇죠. 내가 타점 좋아요. 네. 네. 네, 좋은 토스가 됐습니다. 점수 3대2. 저는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가 만약에 20점씩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메가는 잘했다기보다는 서로씩 문제 더 해야죠 일단. 추천해야지. 연결하는 토스가 가장 정확한 토스가 나왔고 예. 물론 뭐 박재관 선수가 득점 나눈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스피드 부분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자신 있는 이런 슈팅이 필요합니다. 3대 3도 없죠. 안 따라. 지아. 나갔죠. 아웃입니다. 나갔죠. 나갔죠. 네. 네, 맞습니다. 점수 4대 3. 펜퍼저 중댕이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하 선수에게 너무 절미를 높으면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요. 복싱 나오게 돼 있고 자 정원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줄 필요가 있겠죠. 짧아요. 짧은 서브처럼 이군. 분위기를 바꾸는 페퍼저 주문에 결국 고이진 감독이 작전 시계를 요청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상대가 지금 3번 자리로 바꾸고 매치업이 바뀌었잖아요, 이 세트랑. 그걸 빨리 확인해야 돼. 특히 가운데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메가나 지아를 상대가 피하려 하잖아. 그러면 가운데 먼저 준비해. 그 다음에 서브를 이런 게 통하면 이제 짧게 때린다고. 앞에서 짧게 준비해주고 라니가 리더해주고. 역시나 고이진 감독도 중앙 선수들의 준비를 강조를 하네요. 네. 짧은 서버가 통했던 이고은 선수고요. 그러니까 지하 선수가 한 발 들어오면 노란 선수 조금 이동해주면서 긴 걸 좀 받아주고요. 이런 호흡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점수 5대 4. 하고 있는 저거. 중앙에 필요하겠어요. 이제 나옵니다. 확실히 1세트보다 2세트 페퍼저 수용에 네. 조금씩 맞춰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상대가 좀 달라지기도 했겠지만 리듬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필립스 선수가 세트당 2.4개의 속공을 해주고 있고요. 예. 시도는 대단 많습니다. 지하의 리시브 빅어플 다시 나가나요? 네. 아웃이군요. 흐름을 염혜선 선수가 이럴 때 흐름을 빨리 가지고 가면서 읽어내야 돼요. 자, 이때는 어떤 선수에게 힘을 조금 더 실어줘야 되고 어떤 선수에게는 시간을 더 줘야 되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7대 4. 수밖에 없는 게 야스민이 지금 메가 선수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더 가고 있는데 사실 그 페퍼도 이럴 때는 마찬가지예요. 언제 야스민을 어디로 버릴 것인지 계속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메가의 서브 박정아 받았고 야스민의 오픈 남자 페퍼도 중은행이 석점을 앞서갑니다. 8대 5. 2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광주입니다. 우리는
말한다.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레시피는 진짜. 비가 다른 마스터가 되기까지 6만 시간. 이것이 렉서스만의 조용한 자신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100% 은행이 2세트 힘을 내고 있습니다. 8-5로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확실히 1세트보다 공격에 대한 리듬감이 좀 더 좋아졌고요. 필립스의 서브를 경기가 이어졌고요. 아, 그러면 계속해서 다시 경기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꼽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은 선수에서 뭐 타임아웃 이후죠. 지금도 타임아웃 이후잖아요. 네. 9득점의 지아. 아웃입니다. 정반전도 마찬가지로 지아의 범실이 2세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아 선수도 본인이 그 서브 리시브에서 범실이 나왔을 때 아니면 공격에서 아웃이 나갔을 때 빨리 본인의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고 예. 시간을 좁혀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자세를 맞춰 올립니다. 이소영의 공격을 받아냈어요. 해도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잘해줘야 될 볼입니다. 이단 연결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요. 첫 번째 볼이 이렇게 어렵게 받았을 볼인데 볼이 많이 돌잖아요. 예. 그럼 거기까지 계산을 했어야죠. 점수 9-7 두 점 차. 이거 수비됐고요. 공에서 때립니다. 아웃이 선언됩니다. 자, 메가 선수의 지금 어떤 과감한 공격을 줘야 되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건 좋았고 다만 뭐 포 입장에서는 미디어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미디어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반장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미디어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이럴 때는 감지성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메가 선수에게 자신감을 갖게 충분한 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메가 선수가 덩실덩실. 자, 메가 선수 또 고이진 감독을 보고 땡큐 해줘야죠. 예. 9-8 1점 차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계속해서 야스민 선수 뒤쪽에 홈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스민 선수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네트에 붙는 건지 아니면 이고은 선수가 연습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서 자, 볼이 스피드가 없는지 이거를 빨리 확인해 줘야 되고 예. 득점 난도에 만족하면 빨리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야메사
김민석 선수가 오늘 아직 한 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그 속공 부분에서 빡장 나고 있고 속끝이 맞거나 정상적인 타이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점이 됐습니다. 자, 리시퍼 팀의 메가 연결. 정하는 고혜진 감독입니다. 사실 차분히 차분히 봐봐. 1세트 잘하고 지금 내가 기술적인 왜 이렇게 멋있어. 선수들이 갑자기 리듬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잖아.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 자기가 해야 될 게 몰려서 팀이라니까. 경기 전 인터뷰에서 고이진 감독은 남은 8경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트와 2세트의 지금 경기력의 차이가 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평정심이 필요할 때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써본 동시를 안 돼요. 안 돼요. 짧게 가야 됩니다. 길게보다는 짧게 가야 됩니다. 이소연, 염혜선, 오른쪽 보이메가. 아,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잘 피해서 가져냈습니다. 12대 9 메가 선수가 올 시즌 100번째 호의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틴 선수가 경기 흐름을 읽어야 돼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확실한 거는 박정환 선수, 야스민 선수가 동시에 이렇게 공격이 돼줘야지만이 그렇죠. 옆에를 끌어낼 수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고은 선수가 있습니다. 13대 9. 자, 리시브 흔들려요. 이소영의 오픈. 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13대 10. 네트를 맞추면서 미들 브로커들이 이거 수비 아니면 어떤 거 할지 모르겠어요.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거 올리는 퍼스는 보이는데 성공입니다. 됐어요. 이게 그 이제 이고은 선수 투수하는 걸 보면 대부분 이게 날아다니면서 투수를 하게 되고 볼펜치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강현미 선수 옛날 명세타 출신 강현미 선수하고 이야기 해봤더니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한 스윙을 이제 만들었던 지하로 갑자기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좋은 토스를 했던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장세현 선수가 명 그 포기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센터가 뭔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기억이 납니다. 한 송이의 서브. 야스민의 백어택. 페퍼저 중등이 리듬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이 토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야스민 선수가 최대한 때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하고 이게 다른 점이죠. 예. 염혜선 이동 수비됐어요. 네. 지아가 가볍게 밀어내면서 15대 12. 오늘 박은희 선수와 정원호 선수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물론 뭐 정원호 선수는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이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공소보다 전반장이 오늘 중앙 쪽이 조금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갱급으로 올렸고 야스민의 공격 수비했어요. 달려나오면서 이소영이 봤습니다. 시간차 들어왔어요. 따라갑니다. 15대 13. 오늘 뭐 지하 선수가 범신도 나오고는 있지만 움직임이 좋습니다. 메가가 시간차 1이고요. 지하가 시간차 3입니다. 충분히 가운데로 불러드리는 염혜선 네. 세터입니다.
16대 13이 됐고요. 2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시간은 광주입니다. 스윗한 거? 스파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다 왔어? 응. 나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다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 오란뱅크. 멕시카나. 16대 13 펜버전 중은행이 2세트 계속해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서욱춤을 앞서가고 있고요. 네. 박연아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너무 왔죠. 여기서 이런 분위기라면 밀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잘 떨어졌는데요. 아웃이에요. 연결이 정확히 가야 돼요. 예. 초반부터 물론 지하 선수나 메가 선수가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초반에 정호영 선수나 강은진 선수의 공격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세 때는 예.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합니다. 송이가 올립니다. 고의의 섬에가 성공입니다. 묵직한 한 방이 있었네요. 네. 네. 메가 선수의 득점, 이제 9득점째를 기록하는데 정호영 선수가 오늘 커트샷이
올려야 됩니다. 송이가 나가. 있습니다. 예. 블록권을 피해서 반대각으로 때렸고요. 6번에서 지금 서 있는 자리잖아요. 휘 가운데 6번에서 그 잘 통하고 있습니다. 서브 타임 하혜지. 자, 리시브 보강을 위해서 투입한 박희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흔들어내고 있는 AI 페퍼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이성현 선수가 가운데에서 전이지만 가운데에서 서브 리시브하고 이동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서브 공략을 두 선수 사이로 하면 좋습니다. 22-17. 이소영이 받습니다. 백허스. 타이밍 보고 때리는데요. 수비가 됐어요. 박정아. 인텔. 블로킹 맞고. 반대편 이소영. 공격했던 빌리스 선수. 먹었노라. 모두가 빠졌노라. 온 세상이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잘도 찾아냈네. 누가 도와주기라도 했나 봐. 오란뱅크.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 혜택까지. 부자 되겠네.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론적 대답 NH보럼뱅크.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전국 지하철역보다 두 배 많은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한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가 다른 마스터가 되기까지 6만 시간. 이것이 렉서스만의 조용한 자신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Ascending Luxury, Lexus. 먹었노라. 모두가 빠졌노라. 온 세상이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우리는 말한다.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레시피는 진짜 과학이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6만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Ascending Luxury, Lexus.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주시. 주시.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다 왔어? 응, 나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다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런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런적 대답. NH 오런뱅크. 해파전 순행이 반기에 성공했습니다. 2세트 25-18로 세트를 가져왔고요. 공격 성공률이 무려 62%였습니다. 리시브 효율이 19%밖에 되지 않는데 공격 성공률이 훨씬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뭐 야스민 선수가 공격을 워낙 2세트에는 잘해줬어요. 10득점에 범실이 하나도 없었고요. 반면 정관장은 지금 메가 지하 선수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소연 1득점, 박은진, 정원영 선수가 전멸입니다. 지금 득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메가와 지하 선수의 공격 성공률 자체에는 무리가 없는데. 네네. 일단 야스민 선수가 오늘 경기 14득점에 48%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하 선수가 13득점에 59%의 공격 성공률. 무엇보다 일단 정관영의 리시브를 좀 흔들면서 네. 공격 자체를 무산시킨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페퍼는 야스민 선수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선수의 그 득점과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자 정관장은 이 두 선수가 버텨주고 있을 때 미들 브로커가 좀 살아나면서 브로킹하고 나왔을 때는 조금 늦춰지고 이런 조율이 필요한데 또 4번 자리에서 계속 그 놓는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야스민 선수도 출발이 조금 빨랐고요. 예. 점수 1대요. 지하 받고 지하가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4득점. 타이밍이 좋았고 최선호 선수가 볼이 지금 안테나 쪽으로 밖으로 많이 나갔는데 왜 안쪽으로 들어왔을까요? 반대쪽으로 움직였어야죠. 수비 위치를 잡지 못해.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떻게 경기력을 풀어나갈지를 필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소영 득점으로 점수는 2대1. 박정아 받아냅니다. 고위에서 박정아 하예진 받고 야스민 쪽으로 스파이크. 맞아요. 지금 볼이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여러 코스를 때릴 수 있는 그 위치에 볼이 오잖아요.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네. 네. 아, 범실이 나옵니다. 서브 범실로 점수는 3대2. 한 점을 앞서가는 정관장입니다. 세트의 박정환 선수도 3득점 5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기회가 다시 넘어갑니다. 중앙 호위강타! 야, 페퍼도 추우는 게 기회가 두 번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야스민 선수가 물론 컨디션 100% 아니다 할지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의 크기를 따져보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수비가 되면 두 번째 연결하는 선수들의 연결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밀어넣고 중앙에 필립스. 여메슬이 받았습니다. 정우영의 연결. 강타! 메가! 확실한 득점. 좋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10득점째를 기록하는 메가입니다. 이거 백코스로 보냈습니다. 밀어냈고 가로막혔어요. 다시 한번 박정희. 스파이크! 정우영이 살리죠. 백토스 원타 맞습니다. 너무 멀어요. 염혜선 선수가 터스하는 그 점프 터스 위치가 멀기 때문에 꼬리가 짧아졌고 이 백가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하게.
부족하다면 붙여서 본인이 또 분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동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현의 블록 1점, 6대5 한 점차. 아, 움직이네요. 바이크! 됐어요. 이쪽에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야, 잘 때렸네요. 여배 선수가 쫓아다니기 바쁠 정도로 서브리시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정호영 선수나 박은진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유도 바로 서브리시브네요. 예. 잘 때렸어요. 브로킹 네. 위치가 좋지 않았네요. 7대5 도전차. 어렵게 리시브 반대편으로 야스민의 홈런타. 좋아요. 아, 야스민의 홈런 성공률도 계속 올라갑니다. 7대6 홈점차. 이제 필립스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5번 드리시브 지하이 한타. 야스민 바꿔 해지 푸시 허버가냈고요. 맥스텝 야스민 달려듭니다. 매트 근처에서 플레이가 침착하게 잘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조금 더 빨리 쳐도 될 듯 싶습니다. 박은진 선수는 일단은 공격보다는 브로킹에 대한 타이밍을 좀 더 늦춰줘야 되겠습니다. 지하이 강타! 선수가 왜 브로킹을 하고 밖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8대7 정관장이 다시 한 점을 앞서면서 3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전국 지하철역보다 두 배 많은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한 세트씩 주고받은 양 팀이 3세트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8대7로 정관장이 한 걸음 앞서 있고요. 오늘 11대 팀의 메가에서 브로테스크스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메가. 네, 중요할 때서부터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서브리시브가 흔들려서 전혀 미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필요할 때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9대7. 이제 두 점차가 됐습니다. 오늘 양 팀 모두 블록킹에서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시 선언됩니다. 네. 염에서 선언하는지 9시 되면서 연속 3득점의 정관장입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점수는 10대8. 가장 많아요. 예. 올라가면서 길게 보냈습니다. 박정아 맞고 연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야스민 선수의 어떤 마음가짐은 네. 어떻게든 올려만 놔라. 네. 내가 책임지리라. 네. 보세요. 이게 만약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동훈 선수가 좀 봐야 돼. 움직이는 게 저렇게 큰 보폭으로 움직이면 타임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수는 11대9 두 점차.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대10. 벌써 20득점인 야스민. 야스민이 공격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버텨주는데. 예. 이 선수가 높이에 대해서 노란 살렸는데요. 어허. 자, 이렇게 11대 11 동점이 됩니다. 결국 정관장 자체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운동하면서 배구 하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야. 상대를 안 보잖아. 상대가 서브가 짧게 치는 기계. 앞에 보일 때 사실은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브로킹을 하게 됐는데 브로킹 부분에서는 공격과 브로킹 부분에서는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브로킹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뭐 리시브를 잘한다는 선수인데 예. 코스도 좋았고 아주 강한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12대 11로 이제 한 점을 앞서가는 템포더스입니다. 야메사 고유의 선배가 넘어왔어요. 지아가 살렸고 스파이크 이소영. 네, 원타임 빠른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승환 선수가 이건 잘 받았고요. 우선 아쉬움을 공격에서 만회하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12대 12 다시 동점. 스피드는 괜찮습니다. 예. 아재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네. 그러나 해결을 했던 박정아입니다. 웬만큼 서브를 집어오면 염혜선도 미들부터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길거프! 자, 수비가 됐네요. 길게 가야 되겠죠. 네. 노란 붙였고 다시 한번 이소영. 살렸습니다. 필리스의 장점이 나왔습니다. 마치 덩크슛이라는 재빨리 손목 수명을 활용했던 NBA 필리스. 14대 12 이제 두 점을 앞서갑니다. 왼쪽 홈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상대의 전위를 보면 박정아 선수 쪽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브리시브도 웬만큼 잘 됐다면 오늘 이 정원 선수 현재까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대라면 속공 시도해도 괜찮을 듯 싶어요. 15대 12 서울점을 앞서가는 대표님 짧은 서브 리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중앙 공격 수비가 됐고요. 박경일의 때입니다. 다시 그렇죠.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박정아 일단은 살렸고요. 이거는 어디로? 필립스만 됩니다. 막아서는 저거요. 네, 정호영 선수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고은 선수의 토스였고 지금 벌써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뭐 박정아 선수의 타이밍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템퍼더 순행도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15대 14.
포지션 포인트가 선언됩니다. 자, 박정아와 지금 야스민 선수를 이야기를 한 거. 박경현 선수와 야스민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가끔 이 외국인 선수가 어떤 선수 사이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고 있지만 선수가 교체가 되잖아요. 예.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단숨에 또 한 점차가 됩니다. 14가 됐습니다. 두 점을 앞서고 있는 태그더치은행 3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광주입니다. 우리는 말한다.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레시피는 진짜 과학이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다 왔어? 응, 다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다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오란뱅크. 16-13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야스민 선수가 오늘 이 시기 득점에 54%의 공격성으로 서브 득점을 한 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짧은 서브, 백토스로 돌렸습니다. 메가, 블록아웃 득점. 잘 밀어쳤습니다. 네. 그래도 공략이 괜찮아요. 일단 지하 선수를 넘어뜨려놓고 안쪽으로 모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하와 메가 두 선수 모두 공격 성공이 좋습니다. 16-15 한 점 차. 자, 리샤가 흔들렸어요. 김경현 넘어왔고 조금 급했어요. 다시 넘겼는데 공이 지하 쪽으로 강타! 아, 양쪽 코트에 조급함이 좀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박경현 선수가 볼 처리를 잘못한 거죠. 다이렉트가 왔으면 뭐 스프를 걸어야 되고 내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저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16-16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에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맞지 않아요. 자, 이제 역전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정우영 연결, 지하. 차선화가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중앙 빼놓게. 가로막기는 차. 정우영. 그래요. 뭐 미들부터는 공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페퍼더 준우승으로 19개의 블로킹 득점 정우영입니다. No worries. 걱정하지 마요. Couple close balls that didn't quite go down. 하나 성공 못한 공격이 있었어요. 블로킹 날아가는 게 말고 앞쪽으로 치거나 앞쪽으로. Listen easy. Hey. 가볍게 가볍게. When we go back out there. That's Gia's front row. 지하 전이니까 서브 어떻게 짧게. 지하 전일 때 서브 짧게. 정우영 선수가 원래는 페퍼자축은행을 상대로 거의 뭐 첫 조각이 있는 선수고 세트당 블로킹이 한계가 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페퍼하고만 하면 자신 있어 했던 선수인데 오늘 공격은 네. 아직 득점이 없지만 그러고 풀어가면 돼요. 예. 네. 두 개의 블로킹 득점을 이거 큰데요. 그러니까 박경현 선수가 최근에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네. 일단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기회만 오면 경기를 잘 해보리라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17 지하가 잘 받았습니다. 빅오픈 잘 막혔고요. 살릴 수 있어요. 연장 승리가 됐습니다. 다시 합성할까요? 박경현
앞쪽으로 이동해서 때립니다. 빠르게 줘야 돼요. 빠르게. 이승민 자 이소영이 받았고 다시 한번 지하 한타. 더 치어올 듯한.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 기회는 상대팀에게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대는 전관장이고 누구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넘겨주면 그냥 실점이에요. 예. 자, 더군다나 야시민 선수가 전위했을 때 이건 선수가 혼자 배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과 같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김세인 첫 번째 서브득점 중요한 순간에 기록하는 김세인. 19대 17 이제 두 점차. 정확히 노렸습니다. 김세인 선수 신전에 강한 선수로 맞습니다. 25초 야 다이렉트 타임 득점. 야 김세인이 들어와서 3세트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맞습니다. 박은지 선수가 오늘 뭐 화풀이 공격을 했네요. 괜찮아요. 똑같이 서브 똑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가볍게 떨어뜨려서 높게만 올리면 돼. 높게만. 네, 바로 손이 왔다. 자, 팽팽했던 긴장감. 김세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서브 득점 하나와 다이렉트 키를 만들었던 서브. 물론 뭐 풀 경기를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팀에 필요한 선수인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강단이 있습니다. 저는 김태진 선수 보면 고등학교 때 경기를 안 저 작은 선수가 혼자 경기를 하거든요. 신이 왜 제 선수에게 선수를 보여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주시죠. 10대 18. 김세인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나왔고요. 페퍼저 네. 주그랭도 박연아가 투입됩니다. 페퍼에게는 좋은 브로킹이 필요하겠고 정관장은 서브리시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다놓고 치아! 야스민 보내야 돼요. 야스민 달려들어요. 하이브 스파이커 블로킹. 중요한 순간 블로킹이 빛납니다. 꼭 필요할 때 좋은 의미 있는 블로킹이 나왔고 네. 필립스 선수가 속공했을 때 정원 선수에게서 멋진 블로킹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으로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메가의 블로킹 득점. 점수는 21대 18. 꽂혀 올렸습니다. 박경현 타이거를 나가요. 22대 18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경현 선수가 좀 더 길게 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연결하는 선수의 30cm를 더 가느냐 덜 가느냐 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어요. 찬스 볼입니다. 염해선 스파이크 지향 안쪽입니다. 20득점의 지향. 역시 공격력에서 앞서 있는 정관장이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네. 20득점 57% 지향입니다. 김채나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올렸습니다. 지하가 넘어지면서 수비를 했어요. 세사라가 받고 점프 스파이크 23대 19. 네, 이런 공은 줘야죠.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타점 높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해퍼저 주는 또 박
박사랑과 이한미가 투입이 됩니다. 염에서 미성급 그렇죠. 그렇죠. 이제 풀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우선 선수가 선택권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서브 리슈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패턴의 플레이가 나옵니다. 다시 이 부분과 박경윤 선수가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미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트포인트의 전반장입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박정아의 연결입니다. 오픈 스파이크. 자 지하의 디그 이소영 스파이크. 자 막혔고요. 반대편에 맥합니다. 백어택 수비됐어요. 길게 맥을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3세트 25대 19 정관장이 세트를 챙기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잠시 후에 4세트 연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광주 템퍼 스타디움입니다. 스윗한 거? 스파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주시.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가루 앞에 담대하라. 먹을 때는 당당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알아요? 찾았다. 오람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대답 NH 오람뱅크. 6만 시간의 깊이로 렉서스를 완성하다.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어센팅 럭셔리 렉서스. 선수는 내 언니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한 세트에 한 번은 들어가야죠. 네. 그러지 않을까요? 자 페퍼저 수능으로서는 사실 아쉬운 3세트를 놓쳤습니다. 세트 박윤아 선수가 들어온 채로 시작됩니다. 이소영의 스파이크 더 좋죠. 일단 조트린지 감독은 박윤아 선수를 투입하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일단 안정적으로 뭐 좀 서브리시브로 해달라는 이야기겠고요. 말씀드렸듯이 4번 자리에서 대각만 때릴 수 있는 볼 위치가 있다 보니 본인이 완브레이킹이라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죠. 예. 각이 안쪽으로 크게 나오지 않은 거죠. 점수 2대요. 길어요. 다이렉트 팩!
몰아칩니다. 3-0.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박연아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지금 박정아 선수가 후위란 말이에요. 그럼 박연아 선수가 최선화 선수를 바꿔줄 게 아니라 박정아 선수를 한번 바꿔줘도 나쁘지는 않아요. 박정아 선수도 꼭 후위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게 4세트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들어서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끌어서 바깥쪽 스윙 본인이 가장 잘하는 코스가 나왔습니다. 예. 시 선언됐습니다. 최선화 선수 2단 연결의 볼이 계속해서 짧아요. 오른쪽도 짧고 왼쪽도 짧고 직선이 때려질까요? 이런 폼으로는 직선 때리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점수 5-1이 됐고요. 초반에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요. 예. 최선아 들어올렸고 이석범 밀어냅니다. 지하의 득점. 지금 3세트를 사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뒤집힌 펜타자 출구대니 말씀하신 대로 4세트의 분위기가 좀 꺾였습니다. 하나 하나 해야 돼, 살짝 가야 돼.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 붙이지 말고. 힌트하고 있으니까 떨어뜨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길게 때리기만 할 것 같아, 완전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길게 때리거나 아니면 짧게 페인트. 살짝 하나 가자. 1대1로 초반이지만 5점의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4세트 이소영 선수가 득점에 좀 가세를 하면서 이제 10득점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선수랑 박은진 선수가 이제는 그 높이의 그 브루킹을 펼치고 있고요. 석공을 줄 때 이소영 선수 상대 미드리버드커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걸어서 빼는 게 맞습니다. 정호영이 준비합니다.
박정화가 받고 오른쪽에서 하혜재 수비됐어요. 넘어왔습니다. 언더로 들었고 제자리 박정화 성공입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자, 미처 상대의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일단 볼이 들어갔습니다. 예. 필립스 선수가 들어갑니다. 서브 타이틀 김공재 3연호 득점 성공. 그냥 확실하게 떠줘야 돼요. 네. 8대 4가 됐습니다. 4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광주입니다.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 잡을 때는 과감하라. 먹을 때는 당당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정반장이 3세트의 기세를 몰아서 4세트 8대 4로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100포트 중에 지금 점수차를 좁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럼요. 강한 서브로 에이스를 만드는 매거입니다. 아, 시간이 꽤 필요했었는데 손바닥이 맞는 게 아니라 손바닥 밑이 맞았기 때문에 이 묵직한 서브가 들어왔어요. 김민실의 서브 득점 9대 4를 시간을 요청하는 조 트린지 감독입니다.
대표 지금 50번 LB 패스 50번 나오는데 지금 4세트 가서 확 무너지면 결국 패스 버텨야 되죠. 이들 공 올라가면 애매한 앵글로 때리면 돼. 확실하게 때려야 돼. 확실하게. 이번에도 조트레디 감독은 이곤 세터와의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성 선수가요, 이동 공격에 대해서 가장 브로킹 타이밍이 좋은 선수잖아요. 예. 상대편은 이동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모르고 지금 점수 차가 벌어지면 투자가 힘들다고 보면 우리 에이스는 지금 써야죠. 그래서 야스민 선수는 가장 나은 직선을 넘기 위해서 이동 공격 입장을 6점 정도로 끌어와야 됩니다. 리시버가 흔들립니다. 먼 거리인데요.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야스민 선수고요. 일단 점수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끝까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하 1위십에 이소영 스파이크 필립스가 받고 살리지 못합니다. 네. 16대 7이 됐고요. 4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모두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다 왔어? 응, 다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다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란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 오란뱅크. 4세트 정관장이 9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소영 선수가 4세트에만 8득점, 88%의 공격 성공률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김채나가 들어와서 서브를 높였습니다. 이용해서 마지막 순간의 공을 살짝 밀어냈던 하혜진. 이
이수 선수가 들어왔죠? 예. 김채나 오른쪽으로 메가 붙이는 노란 다시 한번 메가 반대편의 이한기 노란의 디글 이소영 스파이크 좋아하는 볼이 각도 있고 이런 스윙은 이소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 타이밍의 스윙이 나갔습니다. 자, 간격이 좀 벌어지니 노희진 감독이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박선욱 선수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 박선욱 선수가 데뷔 전에 갔기는 했어요. 당시에는 들어갔다 나왔죠. 현대건설 전에 양현진 선수의 블로킹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정말 진짜 데뷔 전입니다. 김채나 중앙에 인지수 스파이크 이한비 오 좋은 수비 그리고 지하로 갔습니다. 성공합니다. 자 너랑 좋은 수비를 대답이라는 듯이 지하 선수가 여유있게 잘 받고 이 곽선호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 지명됐을 때 저는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웃사이더 히터에 딱 핵이 적합한 선수란 말이죠. 예, 이 선수입니다. 기억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위에서 밀어냈고 수비가 됐습니다. 메가 네. 네. 지금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메가가 네트를 만듭니다. 지금 리베로도 이제 최우수 선수로 바뀌어 있고요. 사실 노란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100%인 상황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적인 또 몸 상태에서도 안 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경기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체력과 구상이 가장 중요하죠. 김채나 지하공격 최선을 가봤습니다. 한정환 최효석 2단 연결 스파이크 18대 10이 됐습니다. 이한비 최현수 헤리시베 스파이크 터치아웃 맞나요? 안 됩니다. 트렌지 감독이 상당히 강하게 받았고 김채나 선수의 볼거리가 조금 길어져야 될 듯 싶습니다. 김채나 스파이크 이한기가 받았습니다. 박정아 붙입니다. 김채나 백퍼스로 메가 다시 나갔죠. 페퍼스 출전 선수들은 지금 교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동요할 것은 아니고 원 주전 멤버들을 불러내야죠. 그렇죠. 토스가 지금 1m씩 떨어지잖아. 그냥 기본 토스인데 긴장할 거 있어 그냥 해봐야지 해봐야지.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서버 마차 때리니까 발로 잡아봐. 네 이제 렌트 준비. 가자 가자 가자. 고희진 감독은 이제 선수들에게 편하게 해라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제 교체로 주로 나서는 선수들에게는 이것이 감독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또 쇼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새롭게 들어가는 선수들은 이렇게 뚜껑을 몇명 들어가면 이게 어수선해질 수 있잖아요. 기존 선수들이 있고 어떤 후 선수가 들어가면 이런 상황들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김채나 마이크 1번 블록아웃 득점 오늘 26득점에 지합니다. 오늘 공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보이는 선수는 두 명은 그냥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겹쳤습니다. 비겁한 이렇게 들어가 밀어내는 지아입니다. 네트 집중력이 좋았던 지아 20대 12 아웃이 됐었는데
이거를 건드렸거든요. 서브 강하게 갈 필요 있습니다. 10대 13. 강하게 가려면 길게 가야 되나요? 빨리 잘 떠졌죠? 21대 13. 여유가 있습니다. 아, 박철진 저축은행 입장으로서는 사실 3세트가 너무나 아쉬울 것 같고요. 시즌을 뒤돌아보면 페코에게는 정말 아쉬운 세트와 아쉬운 경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잖아요. 상대가 알아도 때려내기 가장 쉽고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토스인데 이런 토스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많이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21대 14. 김채나 백토스 메가엔터 살렸고요. 박정아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블로커 터치아웃 여부. 주심이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빠른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습니다. 네. 페퍼가 다음 경기가 또 홍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모든 경기는 승부는 알 수 없지만 더군다나 오늘 야스민 선수가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약간의 부상이 있는 가운데 있고 이 선수들의 그 연패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좀 안쓰럽기는 하네요. 강다현 선수도 진짜 데뷔전입니다. 박세롬 선수 이제 같은 경기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고 서브를 넣습니다. 안경이 뒤가 펴. 괜찮아요. 좋습니다. 22대 15. 아웃입니다. 23대 15가 됐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연패는 연패지만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높이가 반드시 높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필집 선수가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필립스 선수도 생각보다는 타이밍이 늦고 이공 선수가 이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자꾸 낮았기 때문에 공식이 연결이 됩니다. 재선아가 받고 반대편에 이한준 연타 메가 살렸어요. 박선호 위로 받고 이한기 스파이크 바로 때립니다. 스파이크 도청 7시즌 만에 대전에도 봄이 찾아올까요? 정관장이 마침내 3위로 올라섭니다. 야, 곽선옥 선수가 이 중요한 승점 석점을 확정짓는 네. 데뷔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내고 오늘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22연패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스페셜 V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미예슬입니다.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호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서 2023-2024 스페셜 V가 방송됩니다.